Your man them too inconsiderate. Five star hotel, smoking cigarette, mixing codeine up with a Finnegan. She got thick but she wanna get Finnegan. Drinking apple cider vinegar, wearing skin cause she wanna be Kim in it. 배경이 거의 안 보여. 내 이름은 수기도 안 보여. 과연 오늘 등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가을이다. 돈베고기가 뭔 줄 알아? 몰라. 냄새 딱 덥지도 않고. 요즘에가 사실 비만 안 온다면 바깥에서 앉아 이렇게 딱. 맞아. 근데 추신데 시원한 날씨. 운동하다가 건드리는 것 같아. 그럼 좀 저중량으로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하고 랩풀다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거든. 진짜 원밀리언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약간 총괄 디렉터랑 파트 디렉터랑 항상 트러블. 항상 갈등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다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 어쨌든 환경에서. 상황인데 그것도 잘 헤쳐나갈 리더로서 능력이 있나 이걸 본 것 같은데 진짜 커스틴이 제일 바람직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 사실. 그치? 사람인데 근데 걔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대단해. 일단 애들 한 명 한 명 위해주고 대해주고 확실히 뭔가 잘한 환경? 또 어쨌든 맞아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좀 덜 경쟁적인 사회에서 일단 다치면 패트리샤? 나트리스. 나트리스. 걔 다쳤을 때도 괜찮아 그러면서 일단 너가 너의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 리더로서의 자질이. 본인도 어쨌든 그 부족한 애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항상 해내고 춤도 제일 잘 추고 어그로도 제일 잘 끄는데 그 위치에서 애들을 안고 가는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그냥 난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어쨌든 자기가 총괄 디렉터임에도 전체를 계속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파트 디렉터가 있으면은 걔가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그 친구가 하게끔 파트 디렉터가 하게끔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자기 의견도 말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지고 파트 디렉터가 거기를 지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 약간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총괄 디렉터가 원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 사람은 맞잖아. 근데 파트 디렉터나 이제 밑에 친구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한다거나 그래서 총괄 디렉터가 모르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총괄 디렉터가 의견을 냈을 때 파트 디렉터 또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파트 디렉터는 결국에 그 파트는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건데 자기 의견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근데 못하더라도 어쨌든 무시당하는 기분을 안 들게 잘한 것 같아 커스틴이. 아 맞아. 다른 애들은 확실히 좀 약간 무시당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분 왜 나쁜지도 알겠고 짜증나지. 근데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확실히 파트 디렉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그리고 만약에 개선할 점이 보이면은 바로 그 헬퍼들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제 파트 디렉터들한테 말을 해서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야 혼란을 야기 안 할 것 같아. 뼈가 엄청나요. 뼈가 엄청 막 원래 근데 이런 거 사람이? 보게 되는 게 짜증나. 나는 편집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다른 스타일로. 너무 그 많은 인력과 돈과 세트 만들고
근데 그 걔는 그게 너무 심해. 짜집기 해가지고 나락 보내고. 아, 그 이제 어쨌든 드라마랑 이 더 바이럴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하거든. 근데 그냥 편집이 구린 것 같아. 재미없어. 요즘에 진짜 유튜버들 편집 미쳤다니까. 너무 재밌게 잘해. 근데 그거 한 사람이 심지어 다 하는 건데. 쓸게요. 너무 신났어 지금. 오케이 하나. 약간 에버랜드. 더 올려야죠. 미리 어깨 먼저 빠지면 안 돼. 팔이 등으로 잡고 있을 때 늘어 여기가 타격이 가는 거야. 그만큼. 오케이 좋아. 좀 부족해요. 무거워요? 나와봐. 좀 무거워. 지금 첫 운동은 웜업을 제대로 더 해주는 게 좋긴 해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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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단해. 야부. 힘이 좋은데. 근데 이 두 개만 해도. 땀 줄줄 샌다. 둘. 좀 무겁네. 셋. 넷. 더. 가슴 떼지 마. 최대한. 둘. 셋. 넷. 다섯.
야, 어깨가 뒤로 넘어가야 돼. 일곱. 여덟. 어? 와, 좋았어. 이제 무릎부터 확 내려줘. 내려주세요. 꽉 눌러. 뒤쪽을 눌러. 됐어. 11, 12, 13, 14, 15. 뜻 하면 안 되죠. 어깨 뒤로 보내고 먼저 나와봐. 좀 돌아가서 손아귀 힘이 부족하면 아예 이거는 오버그립으로 잡은 다음에 가슴이 펴있어야지.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안 돼. 그래서 어깨를 뒤로 넘기고 당기고 스트레칭. 나는 이게 좀 길어서 더 해야 돼요. 아, 노래 진짜 봐봐. 여기까지 해야 돼. 더 해야 돼. 배가 된 상태에서 당겨야지. 아니죠. 천천히 지그시. 지그시 더, 더. 지그시 더, 더 앞에까지. 더. 팔꿈치가 뒤로 넘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팔이 고정을 해놔야죠. 팔 각도를. 이게 요거가 팔이랑 요 각도가 일자여야 돼. 어? 이렇게 이렇게 일자여야 되는데 이렇게 왜 이걸 왜 이렇게 해요? 등 집중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항상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게 일자가 되잖아. 근데 수비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꺾이면 안 돼. 일자로 먹여야지. 이 저항이 여기로 딸려가는 건데 이거랑 일자선에서 먹이는 거예요. 처음 해봐서 그런가 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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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대 출력. 어려워. 그만해, 그만해.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누가 이렇게 팔이 그냥 이렇게 짧아? 너가 긴팔 원숭이인 거야. 원숭이 띠야. 숲속에서 운동하는 기분을 내게 해주는구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늘 무슨 날인가? 쉬는 날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부터 쉬나 보다. 저거 껴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넘게 애벌한테 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예요? 애벌한테 가고 싶어요. 애벌한테 추석 때 쉬어? 아니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곧 추워질 텐데 그럼 보기 보이지 보고 그럼 어떡해요. 그럼 못 가는 거지. 안 돼. 내년에 가면 돼. 안 돼. 내년 봄. 안 돼. 보기 보이지 보고 에버랜드 가야 되는데. 저기 레오 있다? 어디? 너무 행복해.